고속철 안녕하세요. 정현호 회원입니다. 2021년 1월 10일이고요. 오후 2시 49분이에요.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할게요. 태연의 노래죠. 후에.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 이제 이 시향은 아니고요. 종목 진단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주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1997년 돌아갔으며 또 2008년 돌아갔으며 또 2020년 3월달 돌아갔으며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위기가 지나고 보면은 기회였다는 거죠. 기회. 정말 우리가 살면은 10년짜리 몇 번 살까요? 뭐 30살부터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50까지밖에 못 벌잖아요. 50대까지 60 넘어서 돈 벌기 힘드니까 그리고 30, 30대, 40대, 50대 세 번의 기회가 있었네요. 다 놓쳐버렸네요 제가요. 2020년 3월달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정말 그게 큰 돈 벌기가 많았죠. 이것처럼 그건 아주 큰 우리가 경제 원론을 공부해보면 뭐 여러가지 키친파동이나 콘트라티파동이나 주굴라파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기파동, 장기파동, 단기파동. 자 그럼 단기 파동은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치고 오늘 보십시오. 하이로게임이 나왔어요. 지수 크게 급락이 나왔죠. 대부분 다 아마 이 영상 듣는 우리 구독자님 및 청취자님 많이 힘들었지 않나 이래 보이는데 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추천을 했고 그 좀 흐름이나 또 현재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주식 너무 힘들어요. 고시원 갈까? 난데네. 예, 저 일단 직장인만 같은 내용이에요. 직장인 같은 내용 보면 아침에 이제 제가 5G 관련 대한광통신인데 4,010원까지 모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광통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한광통신 3,960 마감되어 있고요. 일단 60선까지 모아가는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린케미칼 오늘 이실은 나갔습니다. 15,000원부터 14,500원인데 14,700원 매수가인데 이 그린케미칼 이실은 나왔고요. 한솔옵데코 이실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 그린케미칼이 플러스 9% 막고 상승방에 들어갔죠. 예, 그랬고 아마 안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캐시코트렐 2실은 됐고요. 캠드로스 2실은 됐고 스페코 올 8% 2실은 나왔고요. 상승방에 총 10% 수익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5G 관련이 솔리드 에이스테크거든요. 이렇게 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에는 일단은 SH 에너지학도 상승 부야에 역시 이실은 나갔습니다. KLF도 역시 상승 부야에 이실은 나왔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5G 관련 막 이렇게 추천 나가 있는 게 직장인반이고요. 자 직장인반 추천 종목 1일따라 총 8종목 매도가 나가 있고 이건 지난주까지입니다. KLF, 아람전자, 드림시큐리티, 신성 델타테크, 대성판일 때 지난주 상한가 먹었고요. 아미노 로지스 상한가 먹어 있어요. 이게 직장인분 추천 내역이고 우리 중기주가 오늘 두 종목 정도 추천 나가 있고 기존 보유 종목에 해놔 있는 거 보시고 한 번가에 평생 해온다 이게 아마 타사에도 다르다 이거 아시고 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추천한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바슬바이오 오늘 하루만 30%짜리 나왔는데 이거 유튜브 통해서 추천한 거 아니니까 뺄게요. 대응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하루 정지 먹고 그 다음날 최고가였고 오늘 아침도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마이너스 9% 빠졌지만 별로 안 빠질 거다 예상은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이래 보이고요. 신풍제약은 저희들이 저 11만원 추천해서 12만 6천원 매도 나갔습니다. 우리 매도 치고 만원도 올라가더라고요. 푸른기술과 고바이오랩 하나기술 상한가 먹었고요. SV 인베스터가 아마 저 유튜브 통해 추천했는데 이게 현재 물려 있습니다. 명신산업과 DRC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특히 DRC는 거의 오늘 아침에 플러스 7% 올라갔거든요.
명지산업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건 이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KTX 생명과학이 18,000원 호빵내기 하자 그랬는데 17,750원까지 갔어요. 지금 KTX 생명과학이 물려있어요. 같이 정리 다시 보겠습니다. 물리는 종목 SV인베스트, 그 다음에 KTX 생명과학 두 개, 이지바이오는 이실은 나갔습니다. 그죠? 상한가 두 방 나오는데 저희들은 상한가 한번 먹고 다 팔았어요. 넵튠 세 개, 지금 추천 종목이 보유주고 세 종목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없을 겁니다. 아마 넵튠 이때 추천해서 다 이실은 다 했거든요. 자,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한 종목이 세 종목이죠. 정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양심이 맞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SV인베스트가 나름 안전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9% 빠졌어요. 9% 빠졌고 이거를 손절을 지지 말고요. 일단 지지선 깨졌죠. 어디가 지지가 돼야 됩니까? 20일선 지지가 됐는데 깨져버렸어요. 20일 지지선 깨지는데 SV인베스트는 이면매도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저점 상단권 120일선 올 때 물을 타서 본전권 이상 매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SV인베스트는 물량을 많이 싣지 말자, 우리 조금만 하자 했는데 다행히 많이 안 싣어 다행이고요. 많이 싣은 분은 부담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지고 있는 KTX 생물과학이 좀 크게 물린 것 같아요. 초기 추출을 제가 잘했고 사고 팔고 많이 했고 17,000원 팔고 떨어질 때 사고 했는데 250차례 안 팔려가지고 느낌 이상하다, 유튜브 통해서 팔고 나가자 했는데 급락 나와서 또 유튜브 통해서 매도 안 된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AS 드리는데 이미 대주주가 최고점에 다 팔고 나갔어요. 양규모죠. 양규모가 참 자기 형은 걸었는데 자기 동생이 참 주주들의 큰 피해를 주네요. 일단 대주주가 팔고 난 뒤에 거의 3만원대 팔고 난 뒤에 거의 11,000원까지 빠져있어. 빠질 만큼 빠져있다.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것처럼 또 골도 깊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손을 치는 거 아니고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KPEX 생명과 저 유튜브 구독자님도 손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좀 견디는 게 낫겠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 추천 종목은 넵튠이죠. 넵튠은 이건 한 100주 200주 정도 모으고 올 좀 밀릴 때 좀 더 사시는 것 같아요. 약 500주 정도 안 샀나 생각되는데 영상 들었던 대로 마지노선 빼면 바로 이 라인이에요. 죽이버린다고. 이게 죽이기 힘들고 이까지 죽이면 새롭게 힘들거든요. 이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점은 내일까지가 아니고 모레 안에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점 아직까지 바다 인정 안 됐고요. 저점 인정돼야 올라간 우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넵튠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자, 또 박셀바이오는 일단은 저항선이 제가 오늘 영상 여러분 찾아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랍니까? 25만원 가격 이야기했지만 이건 보이는 가격이고 주가도 하루 빠지면 5일선이 변동되지 않을까. 5일선까지 정확하게 저항선 자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늘 아침처럼 마이너스 17% 밀릴 때는 잡아도 되죠. 잡아도 돼. 단타가 나오는데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지금은 관망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상한가에 상한가 처박히고 이때부터 우리가 기 들어와서 거의 고점에 팔고 나갔거든요. 팔고 나가면서 11만원을 제가 추천했어. 19만 5천원에 다 팔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1만원 빠지면 산다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10만 5,500 빠졌고요. 목표가 1월달 안에 15만원간 판다고 그랬는데 느낌 이상하다. 12만 6,500 다 팔고 왔습니다. 우리 팔고 만원도 올라갔죠. 저희들이 12만 6,000원 팔았는데 이 주식이 13만 9,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13만 9,000원도 내려오는 5일선과 그 다음에 60일선에 저항 맞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갈매기 되려고 이전 구간 이게 지지가 되는데 안 되니까 느낌이 사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팔고 나갔습니다. 이상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언급됐던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장이 많이 힘들고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죠. 마이너스 1.13. 지수가 또 지난주 금요일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은 필요한 거예요. 조정을 주다가 또 대장주나 끼가 있는 주식 올라가겠죠. 여기서 끼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관련주보다 뭐가 정치 관련주, 서울시장 테마나 대선 관련주 이쪽에 아마 더 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은 글쎄요. 신풍제약을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달부터 사들어온 개미가 고수지 지금 사는 개미는 고수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박셀바이오를 작년 10월 달부터 사들고 온 개미가 고수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개미가 고수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보다 바닥을 끼는 거, 끼는 거 노력이 낫고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다 수익을 줬지만 상가도 많이 들어있고
KPX 생명과학에 손실을 많이 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면 앞전 저항에서 15,000원 오지 않을까 보이니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추천드린 SV 인베스트, 이건 물량을 많이 안 늘어서 다행인데, 120에서 오면 물타기 하십시오. 넵튠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빠지면 수요일까지 빠질 수 있다. 저점에서 많이 모으자. 이상 이 세 종목이 유튜브 통해서 추천한 종목의 현재 종목에 대한 AS 같습니다. 아무튼 장이 좀 또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가 힘들 때는 또 앞이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올라갈 때는 추격하고 싶고 빠질 때는 너무 겁이 나니까 시장가 던지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심리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종목에 올인이 들어갈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또 현금이 한 개도 없을 때, 물타기도 올림이 없을 때, 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할 때 반드시 주식 매수는 떨어지는 구간에 매수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어려운 장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11일 장으로 수고했습니다. 유튜브의 정인호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필승!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